이재명 36.6%, 윤석열 42.3%, 안철수 6.7%, 글로벌 리서치, 입력 2022년 3월 2일 오후 4시 42분, 수정 2022년 3월 2일 오후 5시 26분, 김명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에서 각각 서울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뉴스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JTBC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6.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이번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은 결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6.7%,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9%의 지지를 받았다. 아직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10.6%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7%포인트이다. 지난 조사 2월 19에서 20일에선 윤 후보가 42.4%, 이 후보가 34.1%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 8.3%포인트에서 앞섰다. 격차가 다시 좁혀지면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선 지지층 결집 현상도 확인됐다. 현재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는 90.1%,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는 94%가 현재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 지지층에선 52.4%,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선 64.2%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월 28일 월부터 3월 1일 화까지 2일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9%, 표집들은 세계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이다. 표본 추출 방법은 성별, 연령대별, 번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이다. 조사 방법은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다. 통계 보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각부여. 세 가중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